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저희가 자세히 보느라고 지금 여러 시간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도록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제자들과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도 말하자면 홀로서야 하죠. 이제 주님의 가르치심을 더 이상 계속 받을 수 없는 그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때를 향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1차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날 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과 같이 헤매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오는 일이 바로 사역의 대상이었고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서 내보내셨습니다. 그 갈 때 뭐 두벌 옷도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잡히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또 법정에 서거나 이런 경우까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어떤 내용을 전합니까?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깨졌던 평화, 사람들과 어그러졌던 관계들을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줘서 평화를 선포하게 하는데 만약에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가 봤던 내용은 뭐냐면 핍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핍박을 예상하고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맺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24절 주님께서 그 핍박에 관한 부분을 맺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자, 거기서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여기서 일깨워주고 계시는데요.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뭘 배울 때 아주 단순한 것부터 무슨 공부가 되든 기술이 되든 우리가 배우면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뭐 지식이든 기술이든 아주 단순하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갑니까? 저 가르치는 사람만큼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선생님의 지식, 선생님의 뭐 기술, 자,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학생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들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겪으셨던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하게 와 닿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 또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사역에 대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은 모두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권선징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면 뭘 기대합니까? 칭찬을 기대합니다. 잘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유익한 일을 했으니까,
칭찬들은 말을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1차적으로 어떤 옳은 일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기대는 뭡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좀 독특한 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팔복 얘기를 잠깐 했지만 복 받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소위 옳은 길을 가면서 결과가 사람들에게나 자신에게나 완전히 꽃길처럼 소위 탄탄대로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왠지 기대감이 있어요. 모두에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종이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고 또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자체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에다가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높이를.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진정으로 마음에서도 우러나오는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최소한 뭐 그래 다는 뭘 달아줘도 최소한 그거를 뭐 짓밟지는 말고 예를 들어서 욕하지는 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해주고 아 세상에도 없는 진리를 전해준다면 마땅히 거기서 뭐 칭찬을 못 받을 만정 뭐 욕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물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고 거스리고 근데 그 반대하고 거스리는 게 상당히 도가 지나쳐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거나 막 폭력을 가하거나 뭐 이러한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좀 된 일이긴 한데요. 얼마나 잔인하게 정말 그 선교사들을 죽였는지 알 수 없어요. 10여 년 정도 됐는데, 아마 터키에서 일어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가정하고, 마음 먹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몇 개월간 이렇게 잘 익혀놨다가, 하루는 가서 정말 난도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완전 칼로 뭐 백 몇십 번인가를 찔러서 아무튼 죽이는데, 그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 세 명을 그렇게 해서 아주 끝까지 아주 잔인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했다가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인 그러한 사건들을 볼 때 참 그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칭찬과 뭐 영광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러한 그 잔인한 순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이러한 핍박이 함께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놓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랬습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여기 바알세붑이라고 나오는데 바알세붑이라고 나오죠. 이게 약간 스펠이 잘못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원래는 바알세불이라는 그 블레셋의 우상이죠.
인데 이제 어쩌면 조금은 이걸 그 성경에 기록하거나 이제 유대인들이 원래 우상 이름이나 이런 걸 약간씩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스펠을 좀 바꾸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이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무슨 파리의 대왕, Lord of the Flies, 아니면 Lord of Dung, 뭐 똥의 왕, 뭐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우상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일부러 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의미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결국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러한 이 바알세붑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데 사용해서 이미 우리가 8장 20절에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권능을 행하시니까 뭐 정말 100%잖아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뭐 실패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그 권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악의적인 비난을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즉 한편이다 이거죠. 서로 짜고 하는 것이다. 쇼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8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좀 다른 말인가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떠도는 삶, 또 그렇게 유리하고 편안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아까 거기는 지금 제가 잘못 꼽혔네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너무 잘 쫓아내고 하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내용과 내용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해낸다. 자, 그러한 소리를 들었으니까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줄 때 뭐 욕 먹고 또는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완전히 의도를 곡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 이상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제자가 더 낫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대상이고, 그래서 뭐 사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갈 때에 뭐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 제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변했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제자들의 수준이 어땠냐면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죠. 스승은 죽기까지 섬기며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왕로를 타고 그 밑에서 자기가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까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정말 눈이 띄어지고 권능을 입히니까, 위로부터 권능이 입혀지니까 이제는 그들의 이 보는 자세가 확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능력을 받고 막 산헤드린 공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이래도 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자신들이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퍼스펙티브가 좀 방향이 많이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본성적으로 우리는 고난받고 뭐 욕먹고 오해받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영광받고 칭찬받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많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 오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과 같이 되는 것 큰 영광이고 또 그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두려움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26절부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자,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물론 어떤 때는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 뭐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도 그 가운데서 듣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러한 이 대중 앞에서가 아니라 따로 제자들만 데리고 무슨 수련회 가시듯이 리트릿 가시듯이 그렇게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가서 특별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도 보시면 공개적으로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따로 그 뜻을 풀어서 이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좀 특별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연상하면 쉽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고 또는 귓속말로 이르듯이 아주 조금은 굉장히 사적으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제자들이 이 배운 내용, 들었던 내용, 습득했던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 의미가 뭔지도 잘 몰랐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뭐 이런 얘기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도 못했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참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눈이 띄어지니까 아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배웠던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은밀하게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할 날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했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데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게 핍박이 항상 따라오니까 목숨을 걸지 않고는 자기의 육신적인 안전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잊어버릴 각오를 하지 않고는 사실 그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초대교회 상황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죽음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실제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당했던 많은 일들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는가 보다 하고 갔다가 버리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많이 만납니다. 자, 그러한 일들 또 기독교가 보통 처음에 들어가면 항상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이런 서양의 귀신들을 어디라고 들어와서 이 풍속을 해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몹쓸 그러한 종교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뭐 잡아 가두고 뭐 죽여도 말하자면 괜찮은 자 이런 핍박이 항상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록 마음에 믿어도 그걸 드러내놓고 자기의 정체를 믿음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서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 기껏 해봤자 정부가 또는 왕이 권력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죽이는 일입니다. 몸을 가두고 때리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죽이는 일이죠. 그렇지만 진짜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그러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한 건데 제가 이제 적어놨어요. 하도 의미가 괜찮아서,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라서. 뭐냐면 우리가 보통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용기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뭐 두려움을 못 느끼거나, 뭐 조그마한 두려움에 대해서 움츠러들지도 않고 막 가서 뭐든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진짜 용기는 뭐냐면 더 큰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씹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까 기도도 말씀하셨지만 코비드 때문에 참 많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관한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위협당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이 두려움과 사실은 진짜 두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나 권세나 아니면 뭐 질병이나 고통이나 뭐 이러한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진짜 더 두려운 분은,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더 큰 두려움이, 두려워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그거보다 더 작은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체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두려움들, 소소한 두려움들,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뭐 건강에 대한 위협들, 뭐 등등 이런 것들보다 정말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핵폭탄이 무서운가요? 뭐 수소폭탄이 무서운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어떤 무기가 무서운가?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가끔 그 요새 같이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부자들 왜 뭐 거기 가서 또 그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유닛을 만들어서 파나 봐요. 아무튼 뭐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하게 지하에다가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피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 우주 어디 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핵폭탄과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온갖 비리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죄를 감추고 빠져나가려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로열 사다가 뭐 변호해서 빠져나가고, 아니면 거짓말해서 속여서 빠져나가고 뭐 이러는데요. 뭐 세상에서는 그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드러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 불가능한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자기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아유, 이거 몰랐네? 이걸 꼭꼭 숨으니까, 감춰두니까, 그거는 내가 몰랐다,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얼마든지 철저하게 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사는 게 진짜 사실은 참다운 지혜이고 두려움을 정말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뭐 기껏 해봤자 우리 담대한 순교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죽여라, 그래. 결코 내 신앙은 죽일 수 없다. 멋있지 않습니까?
기껏 가져가야 목숨입니다. 육신적인 목숨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순결은 뺏기지 않겠다. 이게 순교자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이 아니고 총칼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위협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또 우리 신앙의 참 건강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 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 두려움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겁이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나? 왜 범죄 심리로 이 세상에서도 왜 어두운 데 가서 죄 짓고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죄 짓고 왜요? 두렵거든요. 거기 가서는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껌껌한 데 가면 누가 안 보겠지. 몰래 하면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다 사실은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역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제일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거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비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fear로 하는데 그 사실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중요한 이 하나의 그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핍박이나 어떤 위협이 들어올 때도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극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자, 이 말씀이 정말 잘 새겨보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참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어떤 그런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는데 이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나가서 버는 싹시예요. 일당. 일당이 데나리온인데 일당의 16분의 1. 뭐 옛날에 뭐 시간을 정확히 따지진 않았겠지만 요즘같이 예를 들어서 8시간 노동한다 치면 16분의 1이니까 30분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게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조금 더 싸게 나와요. 다섯 마리에 두 아사리온. 20% 더 쌉니다. 뭐 아무튼 뭐 정가야 뭐 파는 사람 매기는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얼마라는 것보다 굉장히 작은 가치죠. 참새 한 마리. 그 당시에 그 가치 체계로 봐도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겁니다. 뭐 그거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사소한 가치예요.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날다가 어디서 떨어졌든지 뭐 병이 들었든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자, 떨어지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생생한 표현입니다. 주권하면 굉장히 좀 큰 말이고 교리적이고 추상적인 말이라서 잘 안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생 묵상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생생한 표현들이 사실은 주님의 이 생생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정말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뭐 몇 마리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뭐 하나 죽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요? 사실 여러분. 정말 들에 피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이름도 없는 그 6장에도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 한 포기도
뭐 어디 나 어디 있는지 그 존재 자체가 별로 정말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죠? 어디서 피는지 지는지 뭐 없어졌는지 상관도 안 하지만 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그럽니다. 그렇죠? 6장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자 문제는 있어요. 참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a fortiori라 그러는데 이런 이 논법이 있어요. 라틴어인데요, a fortiori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로 그런 논법이에요.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것을 이 깨닫게 하는 이제 그러한 논법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작은 지극히 작은 그러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가 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정신나간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들 말고 자 그냥 보통 정상적인 정상이라는 게 참 요즘에 참 어려운데 어쨌든 자 정상적인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릅니까?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 뭐 시간이 지나면 날 거야. 뭐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뭐 직장에 나갔다가도 얼른 뛰어들어가겠죠. 아유 어디가 아파?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지. 특히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물며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께서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케어하시는데 그렇게 날아다니고 죽고 어디로 가서 잡혀먹고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게 포인트죠. 예수님이 자꾸 말 똑같은 말씀이에요. 6장에서 하셨던 말씀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참새 두 마리가 하나서른에 팔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더 여기 또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정말 너무 와닿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매일매일 우리가 뭐 머리를 감고 뭐 빗질하고 뭐 뿌리고 뭐 그러는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 사정을 아시나? 뭐 이런 한탄, 원망,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는 듯한데 어떤 영역에 가면 또 어떤 영역에 가면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묵상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기리고 먹이시고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하물며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러한 이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왠지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요. 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나? 길가에 있는 뭐 돌멩이 하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참 가치가 없어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잊혀진 존재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근데 그 정말 부인하고 싶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뭐냐면 믿음은 시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 믿음은 무슨 심오하고 뭐 세상을 뭐 어떻게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는 믿음.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그런 원망과 불평의 순간, 아까도 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순간, 또는 범죄하는 순간, 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순간들이에요. 우리 멀쩡히 신앙 고백하고 멀쩡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그림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선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뭐 열방을 뭐 어떻게 하고 무슨 뭐 가서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그런 큰 구호 속에 속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정말 불신의 순간. 그래서 마귀와 항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욥처럼 이래도 하나님 섬길래? 이래도 하나님 인정할래? 자식 다 뺏어껴, 다 빼앗기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병까지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가는, 이렇게 너를 버리신 것 같은 그 하나님 너 섬길래? 그 하나님 너 살아계신다고 믿어? 자, 이러한 질문을, 두루마살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날릴 때, 아니야! 그는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참다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데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그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두려운 일도 많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저희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을 저희들이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어둡고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를 시인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